라면 끓이실 때 이 노래 틀어놓으면 딱 3분이에요. 라면 이렇게 불 올려서 끓이고 3분 딱 기다리시면 딱입니다. 이게 최고래. 아침에도 내가 뭐했지 몰라. 아니 네가 친구라도 있나. 바람을 12시쯤에 있나서지. 타요를 보니 오늘은 고백데이래. 정확히 남자 여자에게 고백해. 난 친구에게 내 잘못을 고백해. 라면인 건가, 라면인 건가, 라면인 건가. 오늘도 내 점심은 라면인 건가. 이제 그만 해야 될 것 같네요. 시간이 좀 많이 끈 것 같은데, 네, 일단 이제 저희가 준비한 네이버 V 라이브도 사춘기 인문 인서울수 이제 굉장히 어렵네요. 이게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.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 아쉽죠?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뒤쪽에서도 한 분도 안 빠지시고 이렇게 계속 들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,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일단 마지막으로 불러드릴 곡은 이거를 좀 해야 됩니다. 프리바이라는 곡입니다.